신발 짝짝이. 어? 안 보이네? 에이, 내려갔다.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약속장소로 가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그동안 제가 승무원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뉴욕에 사는 승무원 얘기는 제가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오늘은 승무원으로 뉴욕에 사는 얘기를 해볼게요. 뉴욕 베이스를 생각하고 계신 승무원이나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뉴욕으로 이사하고 싶은 직장인들이 있으면 뉴욕에서 생활하려면 생활비는 얼마나 지출하는지, 렌트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서 뉴욕에서 한 달 지출을 얼마나 하고 무슨 직업으로 얼만큼 연봉을 받는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뉴요커들이 보통 한 달에 4,000불 이상은 지출을 하더라고요. 저는 뉴욕 베이스 승무원이고 뉴욕은 비행기 타고 커뮤팅하는 크루들이 많지만 저는 뉴욕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보통 뉴욕에서 살려면 최소 연봉 10만불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연봉 10만불 안 되고요. 됐으면 좋겠고요. 승무원들은 연봉으로 받는 게 아니라 비행 시간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비행을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서 지난달 월급이랑 이번 달 월급이 달라요. 저는 보통 비행을 95시간에서 진짜 진짜 많이 하면 115시간 정도로 하는데요. 월급에서 세금, 보험료, 퇴직금 등등 제외하고 디렉 디파짓으로 제 통장에 순수하게 찍히는 금액은 보통 3,000불대에서 4,000불대 사이예요. 5,000불은 제가 아마 찍어본 적이 있나? 없을걸요? 여기에서 아파트 렌트비 1,750불이랑 유틸리티에 전기, 가스, 인터넷 이렇게 있는데 합치면 한 1,900불 정도 돼요. 사실 저는 운이 좋았던 게 한창 팬데믹일 때 뉴욕으로 복직하면서 집을 구했던 거라 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인한테 주는 브로커 피도 집주인이 대신 냈고요. 렌트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계약을 했어요. 요새 제가 사는 동네 원베드룸 렌트비가 2,000불이 훌쩍 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1,650불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달라스 크루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달라스가 뉴욕보다 물가가 훨씬 저렴한 도시잖아요. 근데 렌트비를 저한테 물어보더니 그분이 나쁘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달라스랑 비교했을 때 렌트비 자체도 한 300불 정도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제가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사는 아파트도 4층인가 5층인가 빌딩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물론 달라스라 원베드룸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이 제가 사는 집보다는 훨씬 넓겠지만 달라스는 일단 차가 있어야 되고요. 차 보험료나 유지비, 기름값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한 달에 몇백 불이라 대중교통 이용하는 뉴욕에 비해서 오히려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요. 제가 핸드폰비, 유튜브 프리미엄 등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도 대략 한 90불 정도 되는데 유틸리티 제외한 고정 지출 플러스 여러 가지 막 비용들, 뭐 식비, 기타 등등 한 달 생활비는 대략 적게는 800불에서 많이 쓰면 1,100불 정도 돼요. 다른 주에 사는 친구가 저보고 돈 많이 쓴대요. 렌트비랑 유틸리티까지 총 지출은 대략 3,000불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잠깐 펄로됐다가 팬데믹일 때 돌아오면서 지금 아파트에 살게 됐는데 팬데믹 이후로 거의 돈을 못 모았어요. 오히려 신입 때 운이 좋아서 그때는 하우스 반지하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에 유틸리티까지 다 합쳐서 600불을 냈어요. 그때는 월급이 지금보다 훨씬 적기는 했지만 물가가 지금만큼 오르지도 않았었고 제가 만수르처럼 돈을 썼어도 생활비가 1,000불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돈을 금방 모았어요. 근데 지금은 월급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후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뉴욕에서 밥한끼 먹는데 팁이랑 택스 포함해서 한 30불 정도 내야 돼요. 커피나 디저트는 별도고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딜 가나 비싸기는 하지만 특히 뉴욕은 다른 도시보다 거의 모든 게 다 비싸요. 기름값 빼고. 저희 회사가 그동안 팬데믹도 있고 5년 동안 2019년 기준 시급을 받았어서 월급이 해마다 개미 눈꽃만큼 올랐었거든요.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회사가 5년 만에 새 컨트랙트가 나와서 지금보다 월급이 더 오를 예정이에요. 뉴욕 생활하면서 재정적인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우징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주거가 한 달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렌트비로 월급의 3분의 1까지 지출하는 걸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 동료 중에서 룸메이트 한 명이랑 같이 살면서 렌트비로 1,500불 내는 사람도 봤고 브루클린에서 룸메들 3명 정도랑 같이 살면서 렌트비로 900불대를 내는 사람도 봤고요. 같은 브루클린이지만 룸메이트 한 명이랑 살면서 1,700불대를 렌트비로 내는 사람도 봤어요. 이렇게 다 같은 뉴욕이라고 하더라도 주거 환경이나 지역에 따라서 렌트비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렌트비랑 지역, 룸메이트 수 등등을 고려해서 집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욕은 다른 주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발달한 편이라서 차가 없어도 돼서 자동차 페이먼트나 수리비, 주유비 등등을 아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맨하탄의 브로드웨이 공연이라든가 유명한 음식점 등등이 몰려있기 때문에 맨하탄에서 가까이 살수록 문화생활을 접하기 쉬워져서 이런 장점들이 비싼 물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에 손꼽히는 대도시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즐기고 싶으시면 살아볼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저 같은 집순이는 그리고 특히 승무원이시면 뉴욕 베이스가 주니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시니어리티도 빨리 잘 올라가고요. 그래서 리절브도 빨리 되잖아요. 네, 오늘은 뉴욕에서 살아남고 있는 승무원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뉴욕 직장인으로서 또 승무원으로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